자, 그다음 4번 문제. 입상여재를 이용한 여가지를 설치할 때 고려할 중요 인자 5가지. 자, 우리 여재를 이용을 해서 여가지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이 여재 어떤 걸 쓰냐? 종류. 그다음에 여기 빈 공간, 공극의 공극률 얼마냐? 비표 면적이 얼마냐? 균등 개수 얼마냐? 입경이 얼마냐?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도 가끔 나오죠. 우리 투수계수 구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평 방향의 투수계수, 그러니까 kx랑 수직 방향의 투수계수 ky를 구해보래요. 그죠?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k2가 아니고 이거 kx겠죠? 근데 단위가 cm per day, cm per day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수평 방향으로 구할 때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죠. 시그마 di분의 kidi, 전체 d, d분의 kidi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직은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ki분의 di분의 전체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d가 뭐냐? 이 전체 높이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45가 되겠죠. 그래서 d는 45cm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높이가 K1일 때 D1, K2일 때 D2, K3일 때 D3, K4일 때 D4. 요게 됩니다.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전체 45죠? D값이 전체 45cm예요. 자, 그럼 KI 얼마고? 1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고? 20. 더하기 50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균 이제 수평 투수계수가 나와요. 자,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 네, 11.33 나오네요. 11.33. 단위는요, 이거랑 똑같죠? 네, 센티미터 퍼 데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수직 방향의 투수계수, 평균 투수계수 구해볼게요. 자, 역시 D는 얼마? 45예요. 길게 쭉 뺄게요. 밑에 어떻게 돼요? K1 10이고, DI는 20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는 더하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K2가 50, 높이는 5. 그 다음에 K3가 1, 높이는 10cm. 그 다음에 K4가 5, 높이는 10cm. 요거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 3.19 나와요. 그래서 다 구했네요. 얼마? 11.34. 그 다음 KY는 3.19.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6번 볼게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이 2018년 이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네요. 여러분이 풀려고 해도 조금 힘든 문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그다음에 잘안 나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 1번도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지금은 이미 지나간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이제 이미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어요. 자, 6번 볼게요. 자, 농축처를 설치하기 위해 해분 침강 농축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 정지 시간과 침강하는 시간에 따라서 계면의 높이가 점점 침전이 덜될 거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죠. 슬러지 초기 농도가 10이래요. 10g per liter고 6시간 정치 후에 슬러지 평균 농도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지금 6시간 뒤에 보니까는 계면 높이가 얼마냐면은 20cm예요. 원래 처음에 얼마였는데 90이었는데 지금 20cm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지금 농도가 10g per liter였죠. 그죠? 슬러지 농도는 지금 침전이 되면은 침전이 되면 될수록 슬러지 농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더 이렇게 압축되니까 농축되니까는 더 농도가 진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얼마였는데 초기에 90cm였죠. 근데 지금은 정지시킬 때 20cm 됐잖아요. 90이 20 되는 것만큼 농축된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면의 높이가 위에는 큰 거, 그러니까는 0에서의 시간을 계면 높이, 밑에는 지금 정지 6시간 후에 계면 높이,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45가 나오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원래 이렇게 지금 돼 있던 게 6시간 지나니까 압축돼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있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처음에는 10이었는데 점점 진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농도가 45만큼 된 거다, 요 말이에요. 자, 그다음 7번 볼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 1차 시험에서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분리막 모듈의 형식 세 가지. 중공사형, 판형, 나선형.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8번 볼게요. 8번 문제. 자, 지금 활성 슬러지 공법에 최종 침전조를 설계를 하려고 한대요. 이때 평균 유입유량이 유량이 얼마? 만 큐빅미터 퍼 데이. 침전조 원형이고요. 설계 기준 보니까 첫 번째 최대 원유부하 값이 나왔고, 다음 평균 원유부하 값이 나왔네요. 다음 최고 유량과 평균 유량의 비가 2.8이래요. 이때 직경을 지금 구해 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번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원유부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최대가 나오고 평균 원유부하가 나왔죠. 자, 그럼 우리 최대 원유부하는 어떻게 구하냐면 유량을 몰로 면적으로 지금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뭘 구하고 있어요? 직경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직경을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면적을 알면, 면적은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구하면 직경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먼저 면적을 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최대 원유부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대 원유부하가 얼마예요? 지금 80이에요. 80. 큐빅미터, 미터 제곱 퍼 데이. 그다음 유량이 얼마? 만 큐빅미터 퍼 데이. 여기에 이제 얼마? 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면적은 계산을 했더니 이걸 제가 A1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350m 제곱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평균 원유부하를 이용해서 제가 또 면적을 구해볼게요. 자, 그럼 평균 원유부하율은 30이라 그랬죠. 역시 유량은 만 큐빅미터 퍼 데이고요. 요때 이제 또두 번째 평균 원유부하로 구한 면적 A2를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3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침전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어때요? 표면 부하율이 작아져서 침전이 잘 되죠. 침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요두개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요. 요두개 중에 면적이 더 크게 나온 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중에 면적 큰게 35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조건에서 세 번째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서 면적이 더큰 350m 제곱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공식에 맞게 요 공식에서 뭘 구하시면 돼요? D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를 구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21.11m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설계 규격에는 이 21.11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 써야 되겠어요? 규격이 더큰거 써야 되겠어요? 작은 거 써야 되겠어요? 면적이 크면 좋아요. 크면은 좀뭐 돈은 조금 더 들겠지만 우리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작은 걸 쓰면은 침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21.11보다 바로 뒤에 큰 거. 그래서 25m짜리를 우리가 직경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을 어떻게 적으시면 돼요? 25m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